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스위스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스위스 정부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금일 기준 스위스 코로나 환자는 2,217명으로 전일 대비 842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 공공 관광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융프라우, 피르스트, 스키 리조트 구역을 폐쇄하기로 했어요. 인터라켓 쪽 폐쇄 구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간은 벵겐, 클라인의 자이데, 융프라우 코스고요. 두 번째는 그린데발트, 클라인의 자이데, 융프라우 코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그린데발트, 피르스트 구간이고, 네 번째 구간은 인터라켄 하더쿨름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구간은 스키 리조트 구간인데, 이 다섯 구역이 폐쇄가 됨으로써 기차와 곤돌라 운행이 정지가 됐어요. 하지만 라우터 부근인 그린데발트, 벵겐 지역은 정상적으로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또한 체르마트 쪽 보르너그라트, 빙하특급 열차 같은 경우도 3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운행이 중단되었어요. 또한 정부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장소, 즉 펍, 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폐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기상 같은 경우는 폐쇄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위스에서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제 추측으로는 조만간 리기상도 운행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 프랑스나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폐쇄 조치가 15일이지만 이곳 스위스는 지금 4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스위스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행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여행을 오시면은 인터라켄이나 체르마트 쪽 주요 장소를 많이 가시는데 지금 이 주요 장소들이 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행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마트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트 사재기가 보통 휴지, 파스타, 우유, 야채 등 지금 야채 코너가 텅텅 비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 마트에 가보면은 야채 코너에 야채가 거의 없었어요. 스위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 대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